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을 토대로 한 전라북도의 전수조사 결과 166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신천지 신도는 13,260명. 방역당국의 전화조사 결과 이 가운데 166명이 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군산이 73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 68명, 익산 8명, 정읍 7명 등입니다. 도내 신도 명단의 9%인 1,171명은 응답하지 않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연락 불가 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소재를 파악하는 등 접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신천지 유증상자 가운데 10명은 지난달 20일 이후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신도들에 대해서도 2주간 추가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관건은 정부가 확보한 신천지 명단과 실제 위험군 사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피교육생의 경우 정식 신도로 등록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방역당국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코로나19 확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제보를 통해 신천지 신도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신천지 교인분들이나 의심이 가는 증상자 등등을 신고를 해줄 것을.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개신교 일부는 내일 종교 집회를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 집회나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